결혼식 당일부터 갑자기 성질만 부리는 하루에 웃을 부분이 아니야. 하루에 웃을 부분이 아니야. 분위기 파악해. 없던 인성이 들어와서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 창규의 고난과 실패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야, 사연을 흔들면 어떡해. 예. 하루가 지금 바지를 벗고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오랫동안 약제를 많이 하고. 야, 너는 이 상황에 지금 사연을 있냐? 야, 지금 또 일은 또 해야 된다고요. 네. 4부터는 이제 저희가 추가 사연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추가 사연, 세 번째 추가 사연이고요. 드디어 남성분의 명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네. 애석하게도 본인이 써주신 건 아니고 저희 애청자이신 바나나 주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을 역시나 저희 쪽에서 지었습니다. 네. 친구분의 닉네임을 지정해 주시지 않아서 네. 바나나 주스 친구분이시기 때문에 바치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92년 9월 29일 신시생 남성분이시고요. 임신년 기우월 무신일 경신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하얗지 않습니까? 네.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네. 초등학생 2년 정도 단짝으로 지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제가 독일에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거의 매일처럼 연락을 해오는 녀석입니다. 네, 바나나 주스님이 작년인가? 네. 재작년에 독일로 네. 네, 떠나셨죠. 20대 중반이 되어 거의 15년 만에 만나 같이 소주 한잔하는데 그 녀석 손목에 시커먼 문신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글자냐고 물으니 조조라고 답했습니다. 삼국지 조조인가요? 네, 삼국지의 조조입니다. 왜 하필 조조냐고 물으니 지략가인 면모도 그렇지만 자기 부하들을 끝까지 챙기는 의리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식상. 생각해보니 이 녀석 초등학생 때부터 조조 좋아했는데 한결같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식상은 부하를 뜻하기도 한다는데 조조가 자기의 부하들을 확실하게 챙기는 성품에 끌리는 것도 이 친구가 금식상이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깊은 관련이 있죠. 원래 식솔들을 챙기는 금이란 게 의로운 거잖아요.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죠. 보통은 뭐 이제 금식상이 이렇게 모토가 많으면 이걸 막 상반이다 그래가지고 뭐 반역적인 어떤 의미나 이런 걸로도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토일주는 원래 근본적으로 신이 강해서 이렇게 금이 있어야 이제 의가 같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간에 따라 또 다르네요. 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보기에도 참 또라이 끼가 다분했지만 무신 무토일주 되게 또라이가 많다. 뭔가 사연을 보니까 다들 또라이라 지금 그러네. 오늘 여기에 무신이 3명이나 있어. 아, 조심해. 아니 다 또라이란 말이 나오니까. 물론 무토에 지금 파묻힙니다. 네. 제일 큰 무신일주님은 네. 약간 주무시고 계시긴 한데요. 네. 안 잔다니까. 쌤 약간 코골았어요. 눈을 감고 네. 내용을 음미하고 있다니까. 약간 코골았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참 또라이 끼가 다분했지만 평소에는 차분하다 못해 서늘한 기운이 나는 느낌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버럭할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이 라자명 들을 때 강원 선생님이 버럭 하시는 거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천둥벼락 수준이네요. 뒤에 이렇게 웃으셔요. 히히후히힝이라고 웃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저랑 같네요. 그렇죠. 선생님도 축구 되게 네, 축구 네. 조 선수였잖아요. 네, 선수 선출이시죠. 네. 아 그래요? 나 몰랐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야. 오 진짜요? 중학교 때 선수로 스카웃된 사람인데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네. 그만 축구 그만둔 사람이야. 나 선생님을 나이 들어서 만나서 상상이 안 가. 저 때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뭐 했냐? 선생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가 봐요. 아니 그 벙커에서 축구 강의도 하셨어요. 레귤러로 심지어. 아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하게 오디오를 설치해 주실 때는 현관에서 TV까지 오는데 허걱거리셨거든. 그래서 아내가 다시 와서 되게 걱정했단 말이야. 그 모습이랑 축구는 잘 연관이 안 돼서.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헬스를 꾸준히 합니다. 쇳덩어리 들고 뿌샤뿌샤 운동합니다.
한 번 하면 더 못 움직일 때까지요. 옷은 밀리터리 룩으로 어두운 색과 카키색 위주로 입고 다닙니다. 이 녀석은 남자다움과 가오를 추구합니다. 아, 또 무 톨 이쪽 일주가 다 거의 가오네요. 돈이 없냐 가오가. 네. 그런데 허세도 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녀석을 어떤 동호회 술자리에 데려갔을 때 일입니다. 다른 동생들 술을 먹였다가 군가 불렀다가 잠깐 졸았다가 또다시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제 코를 잡고 노치를 낳는 겁니다. 아우 진짜 악력이 왜 이리 세던지. 이대로 제 코는 꽈배기가 되는 것인가. 저는 아 잠깐만 야야야 이 형님 좀 말려봐 라고 외쳤지만 그 친구는 엄지를 치켜들며 저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남자 남자의 끝 나는 멋있다고 생각한다 코 잡고 있는 게 코를 잡고 있는 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뭐 친구 사이 신이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자식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숫기는 별로 없어서 낯선 여자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탑니다. 아니 이 녀석이 술자리에서 여자분들하고는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질문을 해오면 단답형으로 대꾸하고 거기 있던 여자분들 엄청 신기해하면서도 답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녀석 특유의 샤이함도 명리학으로 설명이 될까요? 샤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식상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네. 이 식상은 무조건 아이 같은 기질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일주도 보면 편안함도 있지만 이제 좀 어린아이 같은 기질들이 강한데 피터팬 같은 네. 네. 이분은 신신신 아~ 식상이 거기서 이 신금에서 나오는 샤이한인가요? 네. 투간의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 얼굴이 두껍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 순수함 뭐 이런 샤이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원... 사실은 이제 이 금이 이렇게 사주를 관통하면 금 자체가 사실은 이 강직함, 뭐 숙살지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이 또 피부를 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홍조가 들었다. 네. 우리 부끄러움 타면 얼굴이 빨갛게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블레시 금을 뜻한 사람은 이렇게 홍조가 잘 안 되죠. 네. 그 하얀 사람들이 홍조가 들면 바로 뽀록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샤이하면 특히 이제 이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긴 강원 선생님이 찍어 가실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 하시는 게 전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찍어 가시면서 계속 부끄러워 하셔서 아야야 이러면서 막 혹은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에서 조금 더 잔소리를 가면 화는 뭐라고 그렇죠. 그 선을 진짜 잘 지켜야 돼. 그게 바로 아이 같은 전진난만함이군요. 아 그렇군요.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야겠죠. 몇 가지 터닝 포인트만 이야기하자면 먼저 절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고2 초반 자기 학교 구석구석 교실을 돌면서 그 당시 유행이었던 PMP라는 전자기기를 몇십 개 훔치다 걸린 사건입니다. 몇십 개?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스케일이 무슨? 이게 그때가 무토의... 현재 장 걸록대원이거든요. 네. 아... 절도로 치부를 한 거지. 네. 아, 이야, 스케일이 크다. 네. 결국 충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잘된 케이스인가요?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뭐 소년원에 안 가서 다행이네요. 네. 그 이후 조용하게 학교 생활했지만 학교 공부하는 영 인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20대 초반을 회고하면서 참 개같았던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은 어찌어찌 갔지만 중퇴하고 또 가출해 길거리 이리저리 고독한 늑대처럼 또 돌아다녔습니다. 돈은 없어 하루는 찜질방 하루는 PC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했다가 또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재미로 영상 편집을 자기 혼자 조금씩 꼼지락거리기 시작. 2016년 여기저기 행사에서 영상 스텝으로 노가다 비슷하게 일하다가 2017년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의외로 미적 감각이 있는 듯하고 일도 잘하는 편 같습니다. 자기 업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시상식 행사에서 스테이지에 비춰지는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에 가서 무대 감독을 맡습니다. 행사 잘 끝나고 폭죽 빡 터지고 끝내면 기분 째진다고 합니다. 출장으로
미국, 일본, 멕시코 등 간간이 갑니다. 지금 뭐 20대 때가 개 같았던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연도를 보면 일 하시기 시작한 게 이제 임자년 들어와서거든요. 완전 네? 20대 초반에는 아 임자대운. 예. 시내 대운에서는 좀 개같이 개 같은 때를 보내시다가 도둑질 나고 네, 이상하게 임자대운 이제 들어서서 15년, 16년, 17년 이게 목화로 흐를 때 예.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수단계 3년이면 네. 뭐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일어나서 목화로 파스타를 끓인다더니 네. 나 오함 스러웠어. 오 그렇구나. 뭔 말인지 알아? 오 그냥 그렇구나에. 난 잘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여러 가지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가라에 가깝고 실전에 강한 타입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무신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다 일관성이 있네요. 이렇게 무슨 학위가 있거나 네. 증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 네. 좀 약간 하긴 쓰기도 지금 편집하고 막 이런 거 다 그냥 터득한 거잖아. 자기가 어깨 너머로. 그쵸. 영상 편집은 배우긴 했는데 파키스탄 어디 배워주는 데가 없죠. 이제 있죠. 참. 그래서 취미로 외국인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일본인이나 미국인과 대화합니다. 야! 네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침 제 잠깐 나갔잖아. 아니 보통 채팅 앱으로 그런 거 하더라고. 아이 참 네. 진짜. 참고로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사회 문제래. 사회 문제를 생각하다 그렇게 됐어. 한국에서는 이미 문제야. 아 그래? 그럼. 너 마. 알면서 왜 모른 척하니. 그렇게 너무 하지 마. 뭐라는 거야. 그러다가 작년 12월 28일에 갑자기 야 나 뒤지겠다 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 고백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아니 너는 여자 사람 친구도 없고 썸 타는 여자도 없는 놈이 무슨 고백. 당근 차였지. 물으니까 반응 좋았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랍니다. 야 뭐가 고민이야?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니 상대방이 일본인 누나라고 합니다. 오네상. 네. 네.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예술과 전시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성격이 마음에 든다나요? 하지만 자기는 장거리 연애 자신 없는데 괜히 그 사람 붕뜨게 만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해보니 또 갑자기 다음 주 3박 4일로 도쿄 간다네요. 그 누나 만나러. 참. 농담으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1년 가볼까? 일본으로 이민 가서 취업할까? 이런 얘기도 저랑 오갔습니다. 즉흥적이시네요. 네. 이 녀석 꿈은 대부호랍니다. 하지만 계획이나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획 없이 대부호가 될 수는 있나요? 가능성이? 근데 왠지 이렇게 이일 주는 뭔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물찾기의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자기 회사 차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좀 걱정되지만 이 친구 일본에서 살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녀석 토금수균이 모두 사주를 일기관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영화감독 명식 분석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가 될 소양이 있나요? 그리고 이 녀석 금이 이렇게 많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금전왕은 아닌 것 같고 목화용이신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목화 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기만성형 대운으로 네. 흐를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50대 이후에 발복할 것 같아요. 뱀발 고백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녀석이랑 있으면 일이 꼬입니다.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다가도 녀석이 같이 놀자고 하면 왠지 모르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졸업식 전날에 이태원에서 밤새 술 마시다가 어머니보다 늦게 졸업식 장소에 가서 돼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랬어. 아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네. 뭐 기토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 선생님이 기토는 무토가 쥐약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이 네. 바나나 주스님이 네. 그 이제 예전에 소개가 한번 되셨지만 네. 명식이 임신년 네. 신해월 기해일 네. 네, 정묘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와 네. 무신의 만남이 네. 누가 더 손해인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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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뭐 남성분 사연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좀 유쾌한 사연이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대부호가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뭐 이렇게 명식상으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봐주시죠. 원래 이제 이 금식상 전황이 대부호의 사주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얘기는 뭐 전환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네. 금식상이 아주 굉장히 강한 네. 힘인데 이거는 이제 뭐 첫째 이제 이 대운의 네. 그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에 후년 운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부까지는 몰라도 네. 또 정확히 이렇게 뭐 계획하고 해서라기보다는 네. 어리버리하다가 아, 막 이렇게 뒷걸음 치다가 에, 막 에. 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금전적으로는 네. 굉장히 운이 좋을 사람으로 보여요. 지난번 시간 때 이제 무신을 찍으려면 보물 찾기 막 그런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지금 무슨 사주가 보면 이제 금관 같은 느낌이죠. 막 이렇게 보물 찾기 할 때 네. 되게 작전을 짜고 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 발견하고 뭐 약간 왜냐면 공부도 잘 못 하는데 보물 찾기만 하면 기진같이 이렇게 잘 찾는 막 뭐 대여섯 개씩 막 찾는 애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뭐 대학도 뭐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도둑질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디 해외로도 출장도 다니고 네, 네. 사업 크게 하고 26살 전문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이건 정말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보물 덩어리 같은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직 30대가 안 됐거든요. 네. 거기에 저기 그 연애 편제가 있잖아요. 네. 저게 큰 재물인데 그 저 옆에 기토도 이 사주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아주 잘 운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강원 선생님과 다르게 재물이 잘 운용이 되는 거군요. 강원 선생님은 운용할 틈도 없이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강원 선생님 저번에 차 타다가 차가 갑자기 뭔가 삐릭 하던데 몇 백만 원도 오 그게 400만 원이라고 네. 와 근데 그 뒤에 또 그러셨어. 차를 좋아하시는 400만 원 내고 새 차 탈 수 있냐고 뭐라고 하셨죠? 벤츠는 저기 내면은 또 새 차가 된다고 또 말이 샜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씩 웃으시는데 정말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나간 거는 생각 안 해요. 다음 달 월급까지 땡겨서 돈을 냈는데 야. 정말 선생님은 월급쟁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아, 지금 이 또 얘기가 잠깐 샜죠? 아, 이렇게 들으면 무신일주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운 좋으면 최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신일주는 전반적으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저도 수기를 보면서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주 중에서 좀 운이 좋다라고 이제 보물찾기 정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신금 안에 네. 식상 생재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운이 좋다라고 보는 네. 거죠. 이거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운이 좋으면 너도 무신으로 태어나든가 그러면 꼬면 그렇게 하잖아. 그건 싫어요. 그냥 경험상 그건 싫어요. 부럽기는 한데 그건 싫어. 하기 싫다. 부러워하기만 할래. 옆에 그래, 있으면 뭐 의료가 있겠지 뭐. 무신을 탐하면 안 되지. 네. 그죠? 뭐 떡고물 있겠죠 옆에 있으면. 그래요. 네, 그럼 대부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가능성은 보인다. 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일본인 누님에게 네. 취중 진담으로 네. 고백을 하시는 바람에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다녀오셨거나 네. 아니면 지금 일본에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워킹홀리데이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아예 이민 가서 취업을 할까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친구분은 이제 바나나 주스님은 방사능이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이 친구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털을 잡고 지내는 게 어떨까? 목화가 이신이고 목이 네. 관성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네. 네. 아~ 저는 일본 여성도 이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아, 그 일본인 미국인 중에 이제 하필 또 일본인 누님과 네. 이렇게 연이 된 것도 어쩌면 또 다 인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편재가 연상에 또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임수가 네. 어찌됐든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정화를 불러들이면서 목 관상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언뜻 보면 이 사주 굉장히 신약해서 임수도 되게 안 좋. 그러니까 이 사주가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수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1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벌써 결혼했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살아온 삶이 벌써 아니, 벌써 일본 가서 벌써 결혼하고 야 너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는 안 살아 뭐야? 그 엉망진창 그렇게 잘 살자 얼마나 많은데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이제 대부호 얘기를 했는데 대가가 될 소양은 또 네. 있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죠. 대기만성형으로 네. 보이신다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계속 뭐 신유 신신 이렇게 금으로 쭉 연결돼서 시까지 이제 관통을 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주가 뭐 지지나 천간이 이렇게 순환하는 유형의 사주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옆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뭐냐면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져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네.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든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이어져 있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가라는 어떤 호칭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문성을 예, 좀 네. 파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사람, 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인. 장인.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성. 예, 뭘 하든지 간에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나나 주스님 말씀처럼 약간 뽀르코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분 일본 네. 용어 나왔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세요. 뽀르코가 뽀르코, 뭔가요? 뽀르코 뭐죠? 전혀 전혀 일본에 없는 뽀르코 이렇게 뽀르 붙여서 뽀르코 아니에요. 뽀르코. 일본에서는 그 말을 안 써. 그냥 뭐 뭔가 이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아, 예. 뽀르코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냥 한국의 뽀록에서 나오는 뽀록 예. 뽀록 뭐 애들 보고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 어른들이 아 얘가 들들 뽕다 할 때 아 예. 얘가 복구다상이네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의 조어처럼 예, 일본틱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예. 선생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지지를 관통하거나 아니면 천간에 딱 이렇게 관통한 게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지진일기다, 뭐 천원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좀 뭔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그 하나의 어떤 기세가 쭉 연결돼서 이어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선만 잘 타면 거기에서 굉장한 장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뭐 저기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개가 땄던 20대 초반을 보내고 난 뒤에 네. 굉장히 그 본인의 전공을 빨리 찾으신 것 같아요. 네. 15년부터 재미로 영상 편집을 하다가 네. 지금 뭐 올해 이제 19년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만에 뭐 출장도 다니실 정도로 네. 현업을 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네. 대단한 힘인 것 같고요. 예. 재능이 정말 탁월한 네. 뭐 워킹 홀리데이, 이민, 취업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용의신이 목화이고 네. 또 전공도 사실 용의신 따라 지금 네, 네. 정하신 것 같고 네. 하니까 일본 가셔서 뭔가 하시는 네. 것도 네. 한국보다 훨씬 좋을까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한국이나 뭐 네. 일본이나 네. 그리고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이 누님과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벌써 애를 낳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은 또 결단력 있게 막 확 아, 그렇게 그냥. 막 얘기하지 말라고 네. 제발 네.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커플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약간 재미삼아 이 기엘주 바나나 주스님이 네. 이 녀석이랑 있으면 일이 자꾸 꼬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사주상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풀이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두 사람은 그렇게 일로 엮여서 아름다운 네. 결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노는 걸로 노는 걸로 그냥 네. 만족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하거든요. 아, 도치겠지니다. 도치겠지니고 이제 다만 받치님이 좀 사고의 스케일이 크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토 일간이 좀 이제 네. 쫓아다니면서. 약간 잔소리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만 수습 땅이 확 파이면 이렇게 덮어주고 좀 기토로 이제 바나나 주스님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신약하긴 해도 네. 좀 균형감이 그쵸, 있는 유형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 자체가 좀 디테일할 것 같고 덜렁대지 않을 것 같고 꼼꼼할 것 같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바치님 바나나 주스님 친구분은 좀 덜렁댈 것 같잖아요 좀 약간 사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는 좀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뒤치다꺼리 잘하시는 바나나 주스님 때문에 네. 저희가 겨우겨우 무신일주 남성분의 사연을 네. 들을 수 있지 않았나. 네. 또 예전에 보내주셨다가 새로 이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시고 아, 네. 네. 난 뒤에 사연을 다시 한번 이제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네. 무신일주 남성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뒤치다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무신일주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 얘기 나눴듯이 무신일주는 정말 네. 스펙트럼이 네. 아주 넓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고. 네. 그게 그 토라는 근본적인 속성 자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네요. 다양함. 뭐 작은 화분에 뭐 꽃을 키울 수도 있고 정말 거대한 나무들을 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토의 어떤 스펙트럼이 언 자체로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얘는 정체성이 뭐야?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잘 작용이 되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형태로도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사주인 것 같아요. 무토일주. 근데 저는 이제 명리 공부하면서 무신일주로서 네. 뭔가 위안을 얻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굵직한 한 줄을 얻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네. 근데 무토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이 다 너야 네. 라는 거를 알았을 때 되게 좀 안정감이 생겼어요. 네, 네, 네. 뭔가 이게 나 정신병인가 막 이런. 사실은 정신병인데 그런 걸로 자기 격리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미 까불어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추워라. 아니, 저 되게 상식적인 말은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산사태가 나면 흙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무들은 아주 아,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잡초니까 그런 잡초니까, 잡초니까 또 이렇게 산사태가 나도 또 하나씩 또 쌈을 치우고. 네. 에이 진짜 이 잡초. 맞아요. 사실은 무토가 정신적으로 밸런스가 네. 깨어지기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우리 아까 라이님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네. 무토가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리면 이제 네. 민폐가 되고 무토가 이제 무토의 경우가 약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게 되면 가장 이제 좀 상대적으로 위험해지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무신은 좀 그럴 확률이 좀 똑같은 무토라도 네. 낫다. 제일 낫다. 그나마. 네.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무신일주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네. 무신일주는 아, 이 무토일주는 뭔가 비 온 뒤에 땅 굳는 느낌? 뭔가 막 이렇게 막 그걸 다 견뎌내면 엄청 거대하고 막 단단해지고 커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 너는 비 맞아봤자 잡초잖아. 그 잡초 좋아. 번신력 좋아 번신. 뭐야? 와 표정. 쌤 되게 짜증나는 아씨 잡초 씨발 밭에 왜 이렇게 많이 자라? 막 농약 뿌려도 자라. 아, 짜증나 이런 표정이었어 지금. 제초제를. 아 이 새끼 또 자라 이런 느낌이었어. 아 내 땅인데 이 새끼 말. 우리는 귀찮아서 제초제 이런 거 뿌리지도 않고요. 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저쯤에 그냥 네. 요만큼 네. 그냥 너 살라면 네. 살아 네. 주고. 자. 버시 잡초를 다 키울 거야? 버시 잡초 다 키울 거야? 생산력 있는 거 다 없앨 거야? 벽고 쌀이고 다 없앨 거야? 야, 금 넘어오지 마. 예. 네. 네. 뭐 무신일주와 말 넘기면 네. 제가 이제 담양에서 2년 산 적이 있잖아요. 네. 어디요?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서 이제 네. 그 요양하실 때 요양할 때 그래서 이제 아주 예쁜 집을 얻었어요. 네, 네. 네 그게 아마 그 담양에 큰 뭐랄까 그 유지집 아들 집인데 네. 젊은 이제 부부는 이제 광주 나가서 살고 그 집에 혼바도 만들어 놓고 뭐 네. 이런 시골 치고는 거기 마당에는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네. 뭐 죽돌이 막 이렇게 깔려 잔디밭 깔려 있고 이제 이렇게 골프 이렇게 뭐 연습하는 데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되게 부드럽다 골프 칠 때 너무 예쁜 거야 그 집이 목련 나무도 탁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소개해 주는 분이 지금 당장 보기에 너무 좋은데 관리하시는데 돈 많이 드실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마 좀 있으면 바로 여름 되면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사람 불러서 한 5만 원 정도 주고 이 해야 된대. 잡초. 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문을 이 마당 쪽 문을 저는 꼭 하루 종일 꽁꽁 다 닫고 네. 오디오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또 우리 출입구하고 마당은 반대편이라서 놀락날락해도 네. 마당으로 가보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거실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장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이장님께서 예. 이 지나가다가 예. 놀래가지고 잡초가 대문 밖으로 막 이렇게 아 정말요, 나 그렇게까지 들 줄은 몰랐는데
어 막 어디서 딱 나와서 이렇게 마당을 가봤더니 정말 잡초가 정말 사람 키만큼 자라가지고 정글을 이루고 있는 거야. 무섭더라고. 내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이야 내가. 어? 안에 사시는 분이 무서워.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그러니까, 진짜 흉가네요. 어, 그래서 10만 원 들었어요. 어, 5만 원은 될걸.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걸 다 일단 잘라야 되잖아요. 네, 네. 뿌리를 뽑기 전에. 정말 그걸 자르는데 무슨 정말 어? 그, 그 이순신 장군의 노적봉 수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쌓이더라고. 어. 그래서 아, 10만 원 정말 드려야 되겠다. 예. 그 뭐 몇십 평 안 되는 마당인데 예. 뭐. 오, 정글을 만들어 놨어. 아. 그래도 마당이니까 그 정도 좀 그런 정도로 이 이 을목들이 말이야. 좋게 만들어. 귀찮아 죽겠네요 정말. 이게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자주 깎아주고 관심을 받아야 돼. 어? 네, 뭐 와이프분이 참 힘드시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꾸 이렇게 타고 오를 거 아니야. 네. 막 이렇게 감옥을. 그게 또 재미죠. 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을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가 무신 일주의 사연 소개였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또 명량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네. 예, 만인들의 연애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오랜만이네요. 진짜 궁금했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무신일주 남자 여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네. 근데 뭐 다 묻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 않나요? 네. 두 번 이혼하셨고 한 명 사기 결혼. 야, 이혼과 사기 결혼. 저번에 사기 결혼 나 있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저기 일단 네, 네. 그렇죠. 지산 선생님께서 글쎄 뭐 남녀는 다 다른데 이제 강원 선생님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뭐 네. 남자는 다 쓰레기니까 공략 특히 무신일주는 더 쓰레기 아닙니까? 공략 네. 방법이 뭐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두 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네. 무토라는 가지는 어떤 중후함이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보시면 가오 얘기가 항상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이쁘다 아니면 내 남자가 잘생겼다 뭐 내 아내가 이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나의 가오를 살려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예 정말 아, 그러셨어요? 가오. 예전에 이제 강원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음식의 천재다 누구누구가. 그래서 제가 아,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자랑할 수 있거나 내 가오를 이렇게 살려주는 어떤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오를 살려줘라. 무신일주 네. 남자에겐 남자든 여자든. 아, 네. 그러니까 을묘랑을 사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잡초 자라고 이러면 이제 가오가 안 되니까. 가오가 왜 돋보이잖아. 잡초가 네, 막 네, 있으면은. 네. 아니야, 그건 가오가 아니지. 야, 이 땅에 막 잡초도 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라. 남성이라면 그 이렇게. 아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와이프가 딱 이렇게 돈도 좀 내주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지갑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가오 살려주고 뭐 이런 거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 가지 우리. 예. 강선생님 맞고 그럼 숙이는? 네,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 무신은. 여자 무신은 이 신금이 이제 식신이면서 재성이잖아요. 네. 네. 재성.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아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여자 무신은 말이 안 통하면 이 새끼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오래 못 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 맞아. 네? 그러게. 커뮤니케이션 네. 없이 결혼하시니까 가장 반대되는 게 뭔데? 무신주의 여자한테 이렇게 꽂히면 네. 말하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 왜 보통 내가 연애할 때나 있는데 보면 사실 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좀 보도 통제를 하고 네. 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걸리면 가는 거예요. 아. 이 제가 그 말 지금 하려고 네. 했거든요. 네. 구라치거나 네. 가식 떨거나 네. 다 알아요. 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딱 꼴보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점수 따려고 네. 립서비스 한다거나 네. 없는 말 지어낸다거나 네. 뭐 이 진짜 딱 질색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관을 싫어하시는 네. 네. 아, 그래서 그 어슬프게
맞아. 어설픈 포장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있는 네. 그대로 전달해 주면 네. 무신의자들은 오히려 어프리시에이트합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하는데 그 만약에 그 좀 있다고 네. 졸라 오버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요. 근데 무신인들은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표정이 표정 관리 안 돼. 표정 관리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실은 다 회복돼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기 시작해요. 네.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무신일주의 여자가 표정이 사라졌다는 순간은 네. 내가 뺀지 맞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몇 번은 만나 줍니다. 네. 무신도 지속성이 있어서 또 네. 단칼에 끊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마음은 정리된 감각적으로는 정리됐는데 이게 또 정리하니까 귀찮거든. 아 단칼에 끊지 못하기보다는 그냥 정리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 자체도 귀찮으니까 감정 소모도 그 귀찮으니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 이때 이때 상대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단칼들이 자른 자한테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아 자기 빨리 과오를 자각하고. 뭐라는 걸 줘야 돼요. 아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남성분이 실수를 했어요. 뭔가 점수를 깎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 귀찮아서 다음에 또 만났는데 내가 그 실수를 짚어서 물어보지 않아요. 정정하게끔 절대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귀찮다. 두고 봐요. 뭐야 그거 말해주잖아.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남성분이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이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만난 적이 네. 있는데 그때 제일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와 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처음 이제 그 인간 휴대폰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바람 핀 여자분이 정은이었는데 네. 내 은이라고 하트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나랑 다시 만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완전 눈이 뒤집어졌는데 그렇겠죠. 순간 딱 그러더니 엄청 차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걸 언제 지우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야 너 아직 저장돼 있더만 지워 하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지가 스스로 지워야 진짜인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도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를.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시하고 영향을 끼쳐서 하는 거 말고. 역시 이제 무토 여성분들은 좀 스케일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잘데없는 커뮤니케이션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슬사 그 내용이 그 여자 무신 여자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또 커버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은폐한 부분이 설사 무신 여자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뺑기나 구라임이 밝혀지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럼 무신일주 여자 앞에서는 그래 나 바람 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바람을 피지 마. 아 그렇구나. 네가 바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사람이 진짜. 네가 다시 만났다면서. 그렇구나. 아니, 어릴 때 얘기고. 근데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면 병화가 엄청 솔직하잖아요. 꼬임이 없거든요. 너무 티가 나고 뭐 허세도 허세인 거 다 티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벽이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지금 신랑은. 그래서 더 빨리 뭐 이렇게 친해지고 그랬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병화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못하니까. 얼굴에 표가 나고. 맞아. 온몸에 그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네, 맞아요. 듣기 싫은 내용도 빨리 말해주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맞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저 새끼 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뭐 못 견디는 거야. 싫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너무 여성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남성 얘기 하나만 더 해주시죠.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강 선생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나를 꼬시는 방법. 그렇죠. 본인을 꼬시는 방법을 해주셔야죠. 세 번째 저는 뭐 몇 개 없어요. 세 번 표정 이상한 거 말할 것 같아.
무기를주다 가슴에 개인차 아이 나올 것 같아. 스타킹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예. 예. 저 공직자입니다. 아, 예. 근데 아까 저기 지단 선생이 아주 정확한 걸 짚었어요. 무신일주는 자기의 가호를 세워주거나 네. 안 세워줘도 그냥 자연히 세워질 수 있는 내용을 가졌거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때만 해도 수업하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쓰고 오면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나가요. 그래서 막 계속 상담하잖아요. 막 하오 그러고 수업 끝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구 엄마가 딱 왔는데 너무 그럴싸해 보이면 이게 이제 뭐 남녀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무토일주들은 그런 게 그냥 확 이제 끌려 올라가는 뿜뿜 거죠. 되는구나. 가오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신 남성분들은 근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뭐 대단하게 꾸미고 왔어요. 어떤 자리인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 너 옷걸이 그게 뭐냐. 왜 치마가 이렇게 짧냐. 뭐 왜 이렇게 화장을 짓게 했냐.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근데 이제 네, 무신,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무신. 네, 무신은 딱 나의 여성이 이게 이 여성분이 누군가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호를 세워줬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보다 잘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 정말요? 아 또 다르군요. 다른 일주랑 이런 부분은. 네. 대신 무신일주 남성분들은 이렇게 무시를 하면 정말 네. 아 그치만 무시는 당하면 안 된다. 절대. 난리 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거 너무 너무 본인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이렇게 연애 공략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하루 아버님은 하루가 우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네. 아 여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제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일부러 나간 게 아닌가. 그런데 네.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창작의 고통 시간. 네. 이 토치 푸치니의 오페라 이 그 토스카 중에 네.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라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거든요. 네. 무신일주를 거기에 비추자면 네.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고. 그 너무 남성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가오 있다니까.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고 가오에 죽어요? 네. 죽는다고요? 모양 빠지는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서울대 국문학과 그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가오를 전혀 생각 안 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제목은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고로 네. 정해졌고요. 총 4편에 걸쳐 2주 동안 무신일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듯이 네, 무신일주 다음 일주는 기사일주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방송 참여 방법은 라자명 다음 카페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